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중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곱이 무슨 수라고 해요? 완전수. 완전수 일곱처럼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그 사람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임 받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수한 베드로가 회복되고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회복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혹 우리 중 낭망한 사람 혹 넘어진 사람 있거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핀 주제는 주와 함께하는 인생 함부로 결론될 수 없다입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파인 여사께서는 이렇게 쓰고 계시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아,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 나는 예전과 같이 되기는 이제 힘들 거야. 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한 단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도 뭐 러브라는 단어 하나 있는데 헬라어에는 독특하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종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뭐 있잖아요. 육체적 사랑. 또 아가파오라는 그 사랑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가파오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파오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즉, 좀더 높은 형태의 사랑을 네, 가리킨다. 원교 종서 주석에서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아주 이 고상한 형태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필레오 사랑도 있어요.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정서나 감정에 근거한 감상적인 애정을 묘사한다. 그것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되기 일쑤다. 네, 아, 선생님 정말 이렇게 배워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렇게 뭐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런 목소리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니까 이 필레오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러한 사랑인 거죠. 감정적인 사랑. 그래서 변화되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복이 있는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데,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를 뭘 쓰세요? 주님께서는 아가파오를 써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원칙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원칙적이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아가파오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 자기 한 일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제 사랑은 감정에 기초한 기복이 많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아가파오 조건 없는 사랑, 너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죠. 아가페오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한번 그는 대답합니다. 제 사랑 아시잖아요. 제 사랑은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기복과 변화가 많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다르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필레오하니?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은 거지. 내가 정말 감정 있고 기복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하여 가로되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세 번씩이나 바늘도 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만큼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심으로 그를 예전과 보다 더 귀한 그러한 위치로 회복하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과 은혜에서 볼수 있습니다. 혹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워 보이는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혹 포기된 문제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찾아주시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해주시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에 관한 저의 삶을 좀 간증하기 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을까요? 제가 좀 머리가 좀 크잖아요. 좀 유리했겠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뭐 학교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전교 1등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시골 생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이 농사 열심히 뭐 이렇게 몇달 했는데 일하고 나니까 1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느타리 농사 지으니 뭐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군대 연기를 위해서 뭐 대충 대학을 다니다가 결국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니 부모님 생각이 좀 나잖아요. 교회에서 야, 대균이는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교우님들이 물으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알아서 하겠죠. 하며 이렇게 믿어주신 그 어머니.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뭐좀 바라는 거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넌 신앙심도 있고 하니까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소원 뭐 들어드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편입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시험 볼때 영어하고 성경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참,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시험 범위는 몰랐지만 엉망진창된 저의 삶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험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이틀 전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기본교리 27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본교리 27에 그 침례가 뭐야? 그러면 헬라어로 밥티죠. 뭐 담그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을 쭉 정리하니까 A4지 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거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저 보고 야, 이거 공부하면 되냐고. 지금 우리가 헬라어 배우지도 않는데 헬라어가 나오겠냐고. 이건 한두 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보지 말라고. 뭘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공부하고 2300자의 도표 같은 거 공부해야지. 이건 나오지도 않은 거니까 조금 그거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이게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그래서 A4지 한장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 영어 시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아예 모를 줄 알았어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OMR 카드라 그러죠. ABCD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답을 옮기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3번쯤 쓰다 보니까 또 밀려 쓴것 같고, 4번, 5번 이렇게 풀다 보니까 또 밀려 쓴것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뭐 옮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르신들이 왜 운전면허 가서 떨어지시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이게 OMR카드를 잡으니까 손이 떨려요. 제가 이렇게 뭐 어렵게 어렵게 옮기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5분 남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시험을 보니까 시험 시간이 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줄 모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5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찍어야죠. 그냥 내긴 뭐하고. 무슨 번호로 찍으면 좋을까요? A, B, C, D 중에.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들었는데, 정말 이 시험을 풀면서 딱 찍으려는 순간에 꼭 붙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보다.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C는 뭐예요? 콕. B는 부. D는 터, 꼭부터 C, B, D. 아, 제가 C, B, D 이렇게 적었습니다. 꼭부터라고. 그런데 C, B, D를 적고 나니까, 이 꼭부터를 쓰고 나니까 웬걸요? 이번에는 정말 꼭 붙고 싶은 거예요. 붙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꼭부터 해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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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 꼭꼭꼭꼭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아, 그랬더니 정말 이번에는 너무너무 붙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썼을까요? 네, 모르겠다. 꼭 붙어라 해서 CCCCBD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 같이 시험 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좀 답이 이상하지 않니? 왜 이렇게 답이 한 번호가 많아? 뭐, 전부 C야, C. 맨 끝에는 전부 답이 C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영어 시험을 잘 쳤습니다. 시로 지문 바람에. 그리고 성경 시험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어렵게 나왔는가 보다. 제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문제 중에 40문제 이상이 히브리어 헬라어만 나온 거예요. 제가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만 공부했으니까. 뭐 헷갈릴 게 없더만요. 여러분, 정말 인생 함부로 결론 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도 안될것 같고, 남들도 안될것 같을 때, 주님이 계시니, 페드로가 회복되잖아요. 주님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함불로 겨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줄리아 로버츠가 거리의 창녀로 등장하지요. 거리의 창녀 이 줄리아 로버츠, 어느 날 길을 잃은 훈남 이 리차드 기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마탄 왕자처럼 하얀 리무진을 탄 이 리차드 기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줄리아 로버츠 옷이 이 창녀 옷이니까 어디 가든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좀 사와 하고 카드를 이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한테 주지요. 그런데 옷을 사러 갔는데 이 문턱 높은 어느 옷가게에서 당신 같은 콜걸에게는 팔옷이 없어 라며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옷을 사지 못하고 줄리아 로버츠는 돌아오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안 리차드 기어 어떻게 했을까요? 프리티 우먼이라는 주제의 음악이 흐르면서 그 줄리아 로버츠와 더불어 그 일대의 모든 가게에서 폭풍 쇼핑을 합니다. 단 어느 가게는 안 들려요. 줄리아 로버츠 망신준 그 가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전그 후회스러운 표정에 점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그 거리의 창녀에게도 리차드 기어가 옆에 있으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인생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에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능력의 인생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함부로 결론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곁에서,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